지난주 뉴스타파는 인권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내쫓는 KT의 실상을 보도했는데요. KT는 매년 흑자를 달성하면서도 계속 인력을 줄여서 민영화 이전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2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줄여서 나오는 이익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관 속에 KT는 고액 연봉을 챙기는 낙하산 경영진과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원하는 외국계 주주들에 의해 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원중 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가 민영화된 2002년 전체 직원 수는 4만 3천여 명. 2003년과 9년에 이어 올해 8,300여 명이 나가면서 직원 수는 반토막이 났고 양질의 일자리 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5월 회사를 나온 KT 전직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퇴사를 하자마자 KT의 손자 회사격인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개통과 AS. 퇴사하기 전 김 씨가 KT에서 해오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임금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달라진 거는 이 복장도 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 데서 이게 차를 오토바이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만한 거지 현장인들은 전화만 고칠 때에 비해서 일은 더 많아졌어요. 무진장. 근데 인원은 더 줄었으니까 다 협력업체로 일을 주는 거죠. 경쟁사에 비해 방만한 인력을 줄이겠다는 KT의 또 다른 속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겁니다. 회사에 젊음을 바친 직원은 이제 비용일 뿐 순익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동결 때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했고요. 민영화가 될 때는 상품을 얼마 뭐 어떻게 팔고 뭐 일을 뭐 얼마큼 했고 그런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저거 인간을 판단해줘가지고 저게 나오게 된 동기가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2002년 민영화 이후 KT는 매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넘는 단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어디로 갔을까? 증권가에서도 고배당주로 유명한 KT는 그동안 평균 50% 넘게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94%를 기록한 해도 있습니다. 공기업 시절엔 10%대, 지난해 국내 상장사 평균이 17.9%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배당금은 KT 주주들의 몫입니다. KT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 그 다음으로는 주로 일본 통신사 도코모와 외국 펀드 자금이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비중은 모두 43%. 배당과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빼면 거의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민영화 이후 8년간 KT 이사회 의장을 세 차례나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맡기도 했습니다. 매번 주주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인건비 비율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단기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지다 보니까 주주들의 압력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단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KT가 민영화 이후 11년간 얻은 단기 순이익은 9조 원. 이 중 4조 9천억 원을 배당했고 배당액의 60%에 해당하는 2조 9천억 원이 외국인에게 돌아갔습니다. KT가 주가 관리를 위해 6차례에 걸쳐 2조 3천억여 원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7조 원 넘는 돈이 주주 이익을 위해 쓰였습니다. 반대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설비 투자는 민영화 전 20-30%를 웃돌다가 이후 10%대로 떨어졌고 연구개발비는 5-6%에서 1-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투자해야 될 영역에 있어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장기 투자를 소홀히 해왔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통신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전남 고흥군 동강면.
냄새. 마을에서 1km쯤 떨어진 야산에 장준환 씨의 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5살짜리 쌍둥이 아들, 모두 네 가족이 사는 이 집에는 6년째 전화와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신호를 노트북에 연결해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파가 약해 끊어지기 일쑤입니다. 간단한 어린이용 동영상조차 보여주기 힘들 정도입니다. 티라노. 공룡이 근데 공룡이 안 들리네. 아, 왜 안 들려? 이거 고정. 할머니 집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나오냐? 네. KT 측은 설치 공사비로 6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해 장 씨는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답입니다. 상당히 애딴 저희 집으로 있어서는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뭐 구조를 요청한다든가 할 수 있을 때게 안 되는 거죠. 장준환 씨의 집보다 더 산 깊은 쪽 민가엔 공기업 시절 KT가 깔아놓은 전화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장 씨의 집까지의 거리는 400m입니다. 장준환 씨가 이곳에 주택을 지은 건 2009년. 공기업 한국전력은 이 집에 전기를 공급했지만 민영 KT는 전화와 인터넷을 넣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0m 정도의 한전줄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선만 깔아서 저희 집에 전화를 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한전은 저 한 집을 보고 기본적인 비용 약 아마 그때 80만 원 정도만 받고 이 많은 전지를 채워서 전기를 쓰게 해주는 거예요. 국민이 여기 사니까 주민이 사기업과 공기업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통신이라는 가장 보편적이어야 할 대국민 서비스를 맡은 민영 통신사에게는 주주만 보일 뿐 돈 안 되는 국민은 안중에 없어진 겁니다. 중복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도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벌이는 통신 3사의 볼썽사나운 유치 경쟁과도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통신비를 낮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신회사의 공공성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주주들의 탐욕과 CEO들의 전액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다음에 결국 민영화되면 국부가 유출될 것이고 일부에게 부가 편중될 것이고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은 높은 요금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우리가 끊임없이 했는데 지금 KT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조리를 막을 권한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 권한은 국민 편에서 감독과 규제를 하기보다 KT를 거대한 낙하산 기업으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규제 산업에는 말하자면 정부 인사랄까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이 경영진으로 앉으면 차별적인 불이익은 보지 않겠는가? 초국적 자본 입장은 자신들에게 높은 고배당만 초과 이윤만 보장해 준다면 경영권 노타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연봉 30억 원. 민영화 이후 KT 임원의 연봉은 무려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방만하다며 모두 2만 명을 내보낸 KT가 관료사회와 정치권의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대거 방패막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요금을 인하시켜서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다. 마치 민영화되면 대단히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임금이 올라갈 것처럼 선전해야 됐지만 정부나 자본, 재벌들이 그 장밋빛으로 제공했던 그 두 가지 상은 다 사기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공기업 시절 한국통신의 경영 목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영 KT는 이 목표를 주주가치와 경영 효율성의 재고를 통한
기업 가치 극대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